산타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여기는 오늘 코스의 들머리 도원 마을입니다. 현재 도원 탐방 지원센터 주차장은 계약이 끝나서 이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평일 오전 시간 도원 마을 쉼터 앞에 자리가 비어서 살짝 주차를 하고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녀와서 찾아보니까 근처에 도보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도원 야영장이 있는데요. 그곳에 주차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산행 계획하실 때 참고하세요. 두 번째 무등산입니다. 오늘 코스는 도원 탐방 지원센터에서 출발해서 규봉암 지나 장불제 오르는데요. 이 규봉암은 화순 8경 중 하나고요. 이 규봉암에 가보지 않았으면 무등산에 올랐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멋진 곳입니다. 광석대라는 주상절리 기암 괴석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아주 멋진 사찰인데요. 와, 진짜 기대됩니다. 아, 그리고 이곳 무등산에 정상 천왕봉이 군부대가 있어서 정상에 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요 규봉암 코스로 장불제에 올랐다가 원점 회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봄이 오고 있는 무등산 규봉암 코스에 올라보겠습니다. 가시죠.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규봉암까지 점점점 경사가 가파라집니다. 5, 6, 7 이렇게. 근데 길이 좋아요. 육산의 그런 부드러운 흙길 경사로, 그리고 이런 나무 계단 길은 잘 되어 있습니다. 걷기는 좋은데 조금 점점점 가파라진다는 거 참고하세요. 요즘 산에 가면 스물스물 봄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의미는 봄철 산불 방지 기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2월부터 입산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산행 계획하실 때 잘 확인하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와, 규봉암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가 해발 950m에 있는 암자네요. 야, 지금 아까 거기 도원 탐방 지원 센터에서 1시간 반 정도 촬영하면서 올라왔습니다. 5, 6, 7 이렇게 올라왔어요. 와, 멋있다 멋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
규봉암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건너편 백만응선이 보이는 길을 따라 장불제를 만나러 갑니다. 이 구간도 진짜 멋있어요. 규봉암 진짜 멋있죠? 와, 그 뒤에 배경처럼 있는 저 삐죽삐죽 기념괴석이 광석대인데요. 와, 진짜 이렇게 늠름하게 규봉암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진짜로. 나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규봉암만 딱 찍고 내려가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여기 마을 분들은 그렇게 또 운동을 많이 하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장불제를 만나러 갑니다. 규봉암에서 장불제까지 약 2km 구간은 살짝 업다운이 있는 트레킹 구간입니다. 규봉암에서 장불제까지는 그냥 편안한 트레킹 코스니까 웬만하면 꼭 장불제까지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불제 진짜 멋있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부의 초원지대 장불제입니다. 이날은 장불제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드넓은 초원지대를 통해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산멍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힐링입니다. 힐링.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오늘 코스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지금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장불제에서 입석대, 서석대 이렇게 계속 바라보면서 멍 때렸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역시 이 산멍은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도원탐방지원센터로 하산을 하는데요. 올라올 때 보니까 이제 바닥이 다 녹아가지고 질퍽질퍽 미끄럽더라고요. 내려갈 때는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안전하게 내려가서 또 인사드릴게요. 추운 겨울 꽁꽁 얼어있던 산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계절. 하산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보여드리려다가 진짜 미끄러질 뻔했어요. 결국은 한 번 넘어졌지만 안전하게 잘 내려왔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저는 4시간 30분 걸렸는데요. 저는 촬영도 하고 아까 장불제에서 거의 30분 넘게
앉아서 멍 때리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냥 여유롭게 3, 4시간 정도 잡고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와, 하산할 때 진흙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 보니까 벌써 봄이 오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타TV.